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한 사회나 한 민족의 습성이나 습속은 이다지도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반복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탐욕스러움이 앞으로 이 사회와 이 민족에 무엇을 낳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말에 30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1894년 겨울부터 1897년 봄 사이에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서 아주 상세한 기행문을 남긴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출판사의 1994년도에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사심만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정권을 무리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사심을 계속 가지니까 정말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이 좀 두텁습니다. 책이 좀 두터운데 그 책의 37장 한국에 붙이는 마지막 말은 사실 이분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마지막 결론이 정말 한국이 반듯한 정치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국가가 되면은 한국인의 그 소위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에 충분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심 있는 독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개혁과 교육과 상업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얼마간의 한국 역사를 나와 함께 배웠다. 독자는 나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의 내지를 이해하고 소작농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산업 매매를 통한 행상, 얼마간의 가정적인 삶과 습관,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미신들을 보았다. 그리고 관리와 귀족의 가혹한 세금 징수하에서 소작농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얼마간 알게 되었다. 독자는 약하고 나태하고 가난하도 어디까지나 의존적인 그러나 마음 편히 지내는 한국 국민들을 보았다. 독자는 이제 홀로 지탱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전망, 그리고 두 개의 강대국이 몹시 탐내는 영토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독자의 안내자로서 행동하면서 나는 이책 가운데 살펴보았던 여러 주제들에 관해서 몇 마디 말로 끝을 맺고 싶다. 한국은 결코 가난한 국가가 아니다. 자원은 고갈되지 않은 채로 미개발되어 있다. 성공적인 농업을 위한 능력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기후는 최상이며 강우량도 풍부하고 토질도 생산적이다. 구릉과 계곡에는 철과 구리와 납과 금이 있다. 2800km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어장은 밝혀지지 않은 부의 원천일지도 모른다. 갓난에 견딜 줄 아는 가난과 어려움입니다. 갓난에 견딜 줄 아는 강인하고 공손한 민족이 살고 있고 거지 같은 극빈 계층도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국민의 잠재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산층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 중산층이 그들의 에너지를 쏟을 숙련된 직업이 없다. 매우 충분한 이유로 인해서 하층 계급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아사를 면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가장 큰 가게조차도 일정한 상점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한국의 모든 것은 낮고 가난하고 천한 수준에 있다. 제 설명을 잠시 더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 아니고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체제가 구비됐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거죠. 다시 글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특권 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모든 부리의 불완전, 대부분의 동양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가장 나쁜 전통인 비개혁적인 정책 수행, 업무로 물든 고위 공직자의 약탈 행위, 하찮은 후궁들과 궁정에 한가하면서 쇠약해진 군주, 가장 타락한 제국 중에 한 국가와의 가까운 동맹, 가장 타락한 제국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과 지금 가까이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복달하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타락한 제국 중에 한 국가의 가까운 동맹, 흥미있는 외국인들의 서로의 질투, 그리고 널리 퍼져 있으며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 자원 없고 억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 그 속에서 나는 한국의 첫 인상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한국의 바다에, 땅에, 갓난에 견딜 수 있는 국민 속에 있음을 보았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한국인을 본 거죠.
한국에서 아주 심각하고 보편적으로 저주스러운 관습은 수천의 능력 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부유한 친척 또는 친구들에 매달려 호소하려는 악습이다. 이 같은 노골적인 의존에도 치욕도 없고 그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없다. 아무리 작더라도 어떤 수입이 있는 사람은 많은 그의 자식들, 부인의 친척, 많은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친척 친구들을 부양해야만 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청과 관직으로 몰려드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성을 우리가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끊어낸 거죠. 지금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여나 이런 구습을 우리가 되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그런 계속됩니다. 한 무리의 식객의 부담을 진 사람에게 하나의 탈출구는 관직생활이다. 지위가 높든 낮든 관직생활은 그로하여금 국고로 그의 식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사실로부터 계속적인 관직의 창설을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새로운 관직은 한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부양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 공무원을 계속 만드는 짓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으로부터 한국에 생기는 작은 혁명과 빈번한 공포를 설명할 수 있다. 원칙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한국의 혁명가는 어떤 신념을 지지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은 밥벌이를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정치적인 그런 당파 싸움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거죠. 권력을 잡으면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파의 이득과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짓을 그때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다시 글이 계속됩니다. 강인하고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모든 것에 빌붙어 살고 있다. 맹해로운 독립심을 모르고 있다. 식객이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더 이상 식객 노릇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하여 관직이 마련된다. 그러므로 정부 고용은 이 쓰레기 계급을 위한 자선 사업과 거의 다름이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불명예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매간매직이었다. 그와 같은 암투 때문에 고위관리들은 함께 일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는 왕에게 더 영향력을 얻어 친척과 친구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욕망으로 뒤덮였다. 한국어 사전을 기획하고 있는 한 연구자는 한국에서 일, 웍이란 단어는 손해, 악, 불행의 의미를 지닌다고 진술한다. 나태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곧 상류사회에서의 지위권을 입증하고 있다. 관리가 피보호자를 관청에 내밀면서 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그가 생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관직에 임명받으면 나라의 월급을 축내고 수레를 받는 일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나는 실제로 노동하는 땅의 경작지가 이 모든 기생충들의 부양자라는 것을 거의 실증이 나도록 반복했다. 기생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농부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계급이며 비록 다소 원시적이지만 땅과 기후에 잘 적응함으로써 자기 노동의 생산량을 쉽게 배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힐 정도로만 생산하는데 만족해하고 더 좋은 집을 세우거나 품위있게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 수많은 소작농들이 양반과 행정장관들의 가혹한 세금과 강제적인 대부금 때문에 해마다 경작 평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으며 바로 새끼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경작한다. 지금 사업가들 만나면은 한국에서 대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사벨라 버나드 비숍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맹백한 절망으로 죄어진 계급들이 무관심과 타성과 냉담과 생기 없음의 마비 상태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놀랍지하다.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단지 두 개의 계급 약탈자와 피약탈자로 구성되어 있다. 매너 밭은 허혈긴 양반 계급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는 관료 계급 그리고 인구의 나머지 5분의 4인 문자 그대로의 하층민인 평민 계급이 그것이다. 부자의 존재 이유는 피를 빨아먹는 허혈기에서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복지국가가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혹한 세금을 때려가지고 그것을 끌어다가 그냥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전망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으로서 생산 계급들을 보호함으로써 부정직한 관리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관직에 실무적인 테스트를 부과함으로써 즉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만 지불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 아마 영국 출신으로서 한국의 재무부를 계획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브라운 씨라는 분인 모양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 고문입니다. 그는 한국의 재정 상태를 개혁하려는 브라운 씨의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 1897년 말 한국의 정부 재정 상태를 보자. 브라운 씨가 부임한 뒤 몇 달 뒤에 탁지부라는 아우게네스의 외양간이 소재되었다. 그 뒤 회계는 단일한 체계로 정확한 책임 분담하에 맡겨졌고 월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꼼꼼히 따져졌다. 모든 부분에 빌부터 살면서 공금으로 유지되던 타락한 군대는 해산되었다. 지방에서 거두절감하는 세입의 부분적인 견적이 만들어졌다. 쓸모없이 지명된 남아도는 관리들은 더 이상 봉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달 만에 정확한 보수가 지불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청소작업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1896년 7월에 생각했던 파산한 한국 재정 대신에 재무부에서 모든 셈을 치르고도 150만 달러가 남아 그것으로 300만 달러의 일본의 대부금 중에서 100만 달러를 상환한 채로 한국 정부는 1897년 4월에 회계 연도를 끝마쳤다. 비슷한 수완과 능력을 가진 외국 고문들이 국가의 모든 부분에 소속된다면 제때에 비슷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 한말도 보면은 맹해로운 독립심을 아는 사람들이 참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객 문화가 번성하고 관직을 계속 만들어서 허혈기처럼 생산 계책을 뜯어먹었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옛날에 100년보다 훨씬 전에 이야기를 한번 꺼집어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반부의 또 이야기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한번 또 다른 별도의 방송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